재첩이 있어서 자식들 먹이고 공부도 시켰죠. 효자. 네? 효자. 뭐가 없냐? 이 재첩이 효자라고. 왜요? 응? 아니, 충분히 먹고 살고 계신 게 효자지. 어려우면서 살, 돈이 어려운 줄은 모르고 그냥 쓰고 살았으니까. 작업은 바닷물이 빠지는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강 위에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배 위에서의 식사는 호사입니다. 우리는 또 볶은 자는 괜찮은 게 여기에 뜨뜻한 찌개 한 숟가락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 밥을 굽는가? 배 위에서 드시는 건 맛이 어때요? 집에서 꿀맛이죠. 주민들에게는 섬진강이 곧 생활 공간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다시 강에 물이 차오릅니다. 재첩잡이 배들도 하나 둘 강변으로 돌아옵니다. 수확한 재첩은 포대에 담겨 가공 공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수확이 좋을 때는 한 사람당 하루 3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부터 재첩 잡는 날이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재첩 잡는 날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재첩은 무침으로도 일품이고요. 재첩 올려 지져낸 재첩 전도 하동의 별미입니다. 잡는 날 뭐 강에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는 뭐 그것도 재밌고 또 많이 잡아서 좋고 또 이제 뒷날 잡고 나서 힘들어도 이제 이리 모여 앉아서 먹고 노니까 또 재밌고. 모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올랐던 재첩국은 하동 사람들에게는 보양식과도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구하기 쉽고 여럿이 먹을 수 있었던 재첩은 하동 사람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언제나 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강. 강의 하루가 저무입니다. 재첩의 고장 하동은 그 하루의 시작도 특별합니다. 시장 한켠에서는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솥에서 끓고 있는 뽀얀 국물 정체는 재첩국. 맛있다.
끓여낸 제첩국은 통에 담아냅니다. 친정어머니 뒤를 이어 200째 제첩국 장사를 하고 있다는 박옥년 씨. 어머님이 한 30년 넘게 하시고 30년, 거의 40년 동안 하신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물려받은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끓여낸 제첩국을 머리에 이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로 행상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지. 우리가 차로 가려고 다니고. 끊는. 혼자서. 혼자서. 둘이서 해도 일이 힘드는데 혼자 하실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옥년 씨가 장사를 이어받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동 터미널 옆에 작은 가게도 마련했죠. 그래도 제첩국은 어머니가 끓여내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손님들도 그 맛을 잊지 못해 가게를 찾는데요. 따뜻한 제첩국 한 그릇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유, 맛있다. 중독감 났다. 어르신들에게도 제첩국 아줌마에 대한 추억은 남아있습니다. 제첩국 사에서 그랬죠. 그러면 다들 엄마들 집집마도 사빵마도 오더라고 이거. 그때는 그 시절이고 요새는 우리가 나와서 다 모여야 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보양식이자 하동 사람들 살림미천이었던 제첩. 제첩이야말로 섬진강이 내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